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반인륜 범죄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가장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의 1차적인 소임은 바로 그 소문내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사명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침묵의 카르텔입니다. 김정일의 비밀스러운 인권 유린을 모른 채 하고 그에 대해 입을 다무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북한 주민을 괴롭히는 악행의 명백한 공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김정일의 인권 유린 이전에 이 부도덕한 침묵의 카르텔과 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침묵의 카르텔의 한 전형적인 사례를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권 전쟁을 기조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진 국회가 북한 인권법을 법안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 21세기 정치 최대의 스캔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시기라면 무바라크와 카다피가 보호받을 곳은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이라는 것입니까? 저는 이 기회를 빌어 민주당에 호소합니다. 김정일의 인권 유린을 비판한 것하고 민주당의 민주주의 이상은 결코 상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에 묻고 싶습니다. 한나라당은 집권당으로서의 가치론적 리더십을 방기한 것입니까? 북한 인권법안에 대한 한국 정치권의 이러한 외면은 다른 사람 아닌 그분들 자신의 영혼을 침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지난 겨울은 유달리 추웠습니다. 그러나 서울 한복판 인사동 거리는 20대 청년 학생들로 유난히 붐볐습니다. 북한 인권 참상에 대한 한동대학교 학생들의 전시회를 보려고 몰려든 젊은 인파였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이럴 줄 몰랐다. 설마 이럴 줄이야. 가슴이 찡했다. 이런 반응들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젊은이들의 감성에 뇌관을 터뜨리는 것이야말로 김정일 구체제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동대학 학생들과 그 뒤를 이은 숙명여자대학 학생들의 그런 행사는 북한 인권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뉴욕에서, 파리에서, 브뤼셀에서, 시드니에서, 런던에서, 도쿄에서 각종 이벤트, 공연, 전시회, 뉴미디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시킬 수는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구정인 공감대의 네트워크로 한국 정치권의 침묵의 카르텔을 압박할 수는 없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18세기 프랑스 혁명과 아메리카 독립, 19세기의 라틴 아메리카 독립, 20세기 중엽의 아시아 아프리카 독립, 그리고 20세기 말에 폴란드 자유노조 운동, 체코의 프라하의 봄, 베를린 장벽의 붕괴에 이어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태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즈민 혁명입니다. 이 물결은 중국의 민주 시민들에게도 번져갔습니다. 억압과 탄압이 있는 것은 반드시 저항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북한에서도 시장 세력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탈영을 하고 군수 창고가 털렸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아주 조그만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합니다. 그 구멍을 통해 그쪽의 참상을 외부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바깥 세상 소식을 그 안으로 불어넣어야 합니다. 풍선에 의한 전단 날리기, 라디오 방송, DVD, CD, 휴대전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는 대북 민간 방송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북한 인권운동은 그래서 정보전, 심리전, 그리고 프로파간다전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김정일을 화나게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일부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날만 샜다 하면 남한 역적 패당이 어떻고 하며 우리에게 온갖 악담을 퍼부어댑니까? 6.25 남침, 아웅산 테러, 청와대 기습, 칼기 폭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이 다 우리가 김정일, 김일성을 화나게 만든 탓입니까? 그게 우리 탓입니까? 우리 책임입니까? 가해자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이 같은 허무맹랑한 관점에 여러분은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중국식 개혁 개방을 기대할 것인가? 레짐 체인지를 예상할 것인가? 군부 쿠데타가 올 것인가? 아니면 햇볕 정책을 통해 북한의 연착륙을 기대할 것인가? 하는 등등의 논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한반도 위기의 뿌리는 김정일 절대 권력의 존재 그 자체라는 점입니다. 김정일은 자신의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로는 수용소 체제를 강제하고 외부로는 전쟁을 호언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내부와 외부에 대해서 다 같이 반인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런 김정일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이 그 한 가지 사례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각에도 북한 땅 어느 곳에서 그 누군가가 수용소로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공개 처형당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로운 분투에 하느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